안녕하세요. 오늘 아이조아 그네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안성이에요. 전원주택이 모여있는 단지로 들어서니 담벼락에 활짝 핀 해바라기 꽃이 드러진 집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셔서 담벼락뿐 아니라 몸테며 의자 등에도 순수 그린 그림들이 작품이네요. 아치형 대문을 지나 초록 정원에는 곳곳에 자리 잡은 인형들이 반갑게 반겨주네요. 6월의 푸르름을 노래하는 노부부의 흥겨운 노랫소리에 하던 일 잠시 멈추고 감상하는 모습들이 평화롭게 느껴지네요. 예쁜 정원의 노을 그네를 찾아보다 아이조아 그네를 발견하고 바로 전화 주셨어요. 디자인과 색상 모든 것이 마음에 쏙 드셔서 정원 그네와 함께 오두막 쉼터도 세트로 신청하셨어요. 볕은 뜨겁지만 어느새 완성되어가는 머무르고 싶은 공간. 그네와 오두방 레인판에는 하품하는 하마라고 새겨주었어요. 한가롭고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고픈 바람이 있는 문구네요. 흔들 그네와 오두막 쉼터가 있는 6월의 정원은 눈이 부시네요. 정원에 나오면 편안한 숨과 함께 마음까지 힐링되는 시간. 싱그러운 6월의 정원이 코로나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겠죠?
날씨가 무척 더운 하루였네요.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오늘도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